개인적으로 피자는 나는 해장으로 많이 먹소. 해장으로 짬뽕류, 뭐 매운 거를 뭐 순두부찌개 매운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은 몸에는 옳지 않은 행동이요. 물론 술을 마시는 게 몸에 옳지 않은 행동이긴 한데 마시게 된다면 느끼한 걸로 해장을 해요. 햄버거, 피자, 짜장면, 또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좋은 거는 콩국수도 괜찮고. 갈릭 디핑 소스 없어? 어? 어? 이거 맛있네? 뭐지? 어, 신세계. 껍데기요? 와, 근데 매운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막걸리에 어울리지 않소. 가자. 나빼드. 아, 벌써 다 먹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13가지 안주를 다 먹으면 13번 조금씩 드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제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아, 지금 무기 너무 먹고 싶다. 와, 지금 점수가 빨리빨리 나오는 애들인데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마리아 주라는 거. 아, 죄송해요. 저 혼자만 이렇게 좀 취해가서 이 그림이 너무 이뻐요. 진짜 나중에는 이렇게 뜰이 있는 아니면 옥상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명수 형네 집이 X X X X X인데 거기에 마당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마시면 너무 좋잖아요. 뭐지? 이상한데? 취했나? 벌써 8개를 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맛을 본다는 거는 막걸리를 먹을 때 그닥 땡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순대를 시켜 먹진 않아요, 굳이. 막걸리가 여러분 진짜 좋은 술이에요. 왜냐면 그 몰래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막걸리의 효능 치시면 나오는데 홍어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굉장한 마리아주란 얘기네요. 전 영탁은 아는데 홍탁을 몰라가지고. 막걸리 한잔 불러주시면. 노래 듣고 싶네요. 영통 한번 그거 어때 형? 막걸리 한 잔만 불러. 막걸리 한 잔 바로 끊어. 아직 그 정도 사이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취했나? 아, 뒤에 조금 온다. 와. 와. 특히 코로 많이 나오네, 이게. 개인적인 거죠? 아, 이것이 뭐냐면 그냥 기분이 좋아. 뭐 취하고 이게 아니라 아마 취했겠지만요. 아, 진짜 이런 데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돈까스. 이게 모짜렐라가 엄청 들어가 있대요. 이게 4시간 전에서. 와, 근데 문제는 점점 취해가가지고 이게 문제. 와,
오이고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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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른다. 호호, 기술 좋아졌네. 와, 잠깐만. 이건 진짜 막걸리랑은 처음인데. 나 취했나 봐.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자, 오늘은 막걸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인데요. 음식 궁합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랑 뭐가 어울리는가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꼴찌는 바로 너무 속상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떡볶이가. 그러니까 입에 넣자마자 매콤하다 보니까 막걸리의 맛도 망가뜨리고. 몇 점이에요? 1점. 궁합. 궁합. 뒤에서 2등은 2점입니다, 일단. 또 매니아도 많으실 테지만 좀 홍어.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해서 3점. 근데 그 특유의 약간의 비릿함이 올라와요. 막걸리를 먹고 나서 마시면, 마시고서 먹으면 다음은 5점입니다. 다음은 편육 껍데기. 이거야말로 진짜 소주 안주. 7점. 세 팀이 있습니다. 예. 감자전. 저의 최애 아이템인데 글쎄요. 처음으로 먹은 안주라 그런지 좀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하지만 그것도 너의 운명이다. 돈가스, 송편까지. 기대 이상의 선전. 5위부터는 막걸리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 입안에서 쫙쫙 퍼지네요, 이 육즙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마리아주라는 건. 어? 이거 맛있네? 신세계. 새로운 걸 찾았어. 이상한데? 취했나? 7.5점을 받은 갈비만두. 갈비 풍미가 확 나면서 씹는 맛도 있고 막걸리를 좀 더 불렀다. 아, 그리고 공동 2위가 3개가 있습니다. 8점입니다. 닭강정. 사실은 중반 이후의 결과라서 이게 그 신빙성이 있진 않아요. 야, 이거 규현이가 먹으라던데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제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근데 먹었을 때 이게 막걸리 막 풍미를 높이면서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아직 많이 남았지? 공동 2위들은 다 그런 애들이에요. 와, 이거에다가 더 먹고 싶다. 근데 참은 애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피자. 와, 진짜 피자 한 판으로 마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의 친구죠. 도토리묵. 믿는 도끼인 거죠. 아, 잠깐, 그럼 발등을 찍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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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켰어요. 진짜 많이 믿는 도끼. 서포트를 해주는 애예요. 막걸리를 묵묵히 뒤에서. 예, 네, 완전 기특하고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예. 자, 그래 봐. 저 대망 1위. 아, 이 친구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먹으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만드는 육전의 김치. 이 녀석 자체로도 맛있지만 얘랑 먹었을 때 배가 돼요. 왜? 왜 와이? 막걸리를 마시면 이 달달 고소하면서 약간 취기, 살짝 취하나 싶은데 여기서 기름진 거에다가 플러스 매콤함? 어라? 그러니까 육전만 먹으면 살짝 느끼한가 싶을 때 얘가 아니, 느끼하지 않아. 그 신세계 할 때 마표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술을 먹고 하면 자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9점. 캡틴 큐. 캡틴 아메리카 말고 캡틴 큐. 여기 저희 집으로 좀 오실래요? 너네 집에? 네네네. 나폴레온이라고 아세요, 형님? 나폴레온 알지. 아, 역시. 저도 어떻게 알게 된지 어느 순간 보니까 친해져 있더라고요. 같이 술을 마시고 있고. 야, 이거 잘못하면 죽어, 이거! 저희가 마셔봤어요, 정말. 처음 본 사람도 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저. 딱 봤을 때 비리로 들어갔네. 비리로 들어갔다고? 백 선생님이 기성품 많이 쓰더라고. 다
돼 있는 거 있지. 해요 요즘에? 숟가락 안 얹네요 이 멘트에는. 요거는 이제 VIP입니다 VIP. 그러니까 달달한 향 난다. 맞아 맞아 맞아. 야 얘 스타 되려고 왔다. 이거는 얘 스타 되려고 온 거야. 6전이 1위한 기념으로 6전 2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그 N행시로 망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무섭다. 봐봐요. 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몰라. 이수진 장군님 한산섬 발 달근 그런 거 어떻게 지으셨지? 아이씨 도저히 생각이 안 나도 그냥 주세요. 6 60억 인구 중에 저 나 아니 아직 아니야 아니야 6 60억 인구 중에 옥상에 홀로 앉아 야경을 바라보고 있노라 하면 떠오르는 그대 소리 넌 언제까지 너는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 거니? 전 이곳에 혼자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